오케이. 일단 시작합니다. 아, 얘는, 아, 말할 테스트 한번 할까? 오케이. 늑대와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The wolf and the tiger bite each other. The wolf and the tiger bite each other. 그래서 the wolf and the tiger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하다신 bite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They bite each other. 서로를 문다.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들 둘다 심하게 다치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너무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fall down. They both get badly hurt and fall down. 예, 저는 뭐 서로 물어뜯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식입니다. get 뒤에 hurt, 다친이라는 어떤 식입니까? 합쳐져서 다친다가 된 거고요. 자, get hurt의 뜻이 다치다. 어떤 앞에 get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badly의 뜻은 어찌시로써 어찌 심하게 부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케이. 네. 그 순간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At that moment, a fox comes along. At that moment, a fox comes along. 오케이. 그래서 at that moment의 뜻은 그 순간이라는 뜻으로서 같은 말이 뭐였다고 그랬더라? 같은 말이 then이라 했죠. then 그때라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데 한 말이니까 a fox라고 한다. 그 다음부터는 the fox라고 얘기하는 거. At that moment, a fox comes a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고마워 얘들아. 내가 그 사슴 데려갈 거야라고 그 여우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Says the fox. 그렇죠.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says the fox. Okay. I'm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 여기는 얘는 하다시죠. 하다시로서 가져가다. 가져가다. So I'm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야죠. Thanks, boys. I'm going to take the deer, says the fox. 계속해서 이게 더 박스 대신 왔습니다. 박스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이죠. 집어들고 걸어가 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박스 대신에 he를 써도 되겠죠.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뭐라고요? He walks off.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He picks up the deer and walks off. 그다음 계속해서 늑대와 호랑이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he wolf and the tiger are too tired, so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머리 잘랐어요? 몰랐네요. I'm so sorry. 그러니까, okay. I'm so sorry. 자, 예문 제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Lose fat. 지방을 빼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다이어트와 운동은 지방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Diet and exercise are the best way to lose fat. 너 밀려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How old are you? 니 몇 살이고? 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 How old are you? 계속해서. Okay, my father is tall, but I'm sure.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coat는 뭐예요? 무슨 형태? coat는 catch의 과거 형태. 다음 해야 될거 있어. 나중에 일찍 와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캐치의 과거형이 코트죠. 너도 그렇게 한적 있잖아. 너, 쟤도 맨날 그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Only 13 is young. 그는 젊습니다. 13살밖에 안 됐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계속해서. My 그렇죠. 내 남동생은 키가 작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I have two small feet. 작은 발. 계속해서. 그렇죠. 저 얇은 책은 10페이지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That thin book only has 10 pages. 오케이.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 갔다. My family moved to a new house. 그래서. 오케이. 키는 작지만 빠른 달리기 선수다. That little boy is a fast runner. 그래서 다 했네요. 네. 다음 주만. 오케이. 그래서. My sad. My sister is sick. I'm sad. 시스터가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he took off his dirty shirt. 그럼 took off는 take off의 과거죠. 오케이. 그리고 뜻은 벗다 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feather. 오케이. light의 뜻은 가벼운. as a feather의 뜻은 깃털처럼 light as a feather. 오케이. 보통 뭐 그 뭐죠? 겨울 파카 같은 거 있죠? 패딩 같은 거 선전할 때 light as a feather 이렇게 선전하죠.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깨끗한 방은 더 적은 먼지를 가지고 있다. The room has less dust than the room. 복습 좀 하세요. 쓰기 연습도 하시고 읽기 연습도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till illness가 보였어요. illness. 오케이. 그래서 진 after her illness. 오케이. illness가 뭐였죠? 질병이었죠. 질병.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아픈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그러면 she is still weak 한 뭐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어떻다? 약하다 말고 힘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약합니다. She is still weak. 그녀가 질병을 앓은 이후에 illness. She is still weak. 통화 중이던데 할까? 오케이. 뭐 일이 있겠죠. 오케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생일 파티는 늘 나를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준다죠. 생일 파티는 늘 나를 행복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Parties make me feel happy. 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공부를 하나도 못해갖고 그쵸. 폰이 없어갖고. 뭐예요? This armor is too heavy. 였죠. 오케이. armor가 뭐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갑옷이었죠. 그래서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요. armor is too heavy. This armor is too heav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는 힘이 세고 용감합니다. He is strong and brave. brave는 용감한, strong은 힘센. 계속해서 was 이게 뭐라고? cool? 이거? 말고 그러면 뭐? 복습하시고요. 감사. 오케이. 그래서 뭐?
quiet. 누가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있다 했나? 없다 그랬나? 없습니까? 이렇게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Be quiet. 얘기 많이 하죠. 조용히 해라. 이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어둡고 조용했었다. 귀신 나올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였죠. 예. 그 집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Dark and quiet. 오케이. 오케이.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들 꺼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둥근은 뭐든가요? round, round. round.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둥글다, 어떻다가 되겠죠. 그니까, 그러면, 뭐, 이런 예문이 가능하겠죠? The earth is, 같이 읽어볼까요? The earth is round. Earth is round.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라는 뜻이죠. Round. 다음 계속해서 특별한 special. special. 마찬가지 어떤 시죠? I'm special 한 뭐예요? I'm special. 난 특별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큰, bigger. big, bigger. 가장 큰 뭐예요? 가장 큰. 그렇죠. biggest죠. 가장 큰, biggest. 이런 걸 보고는 최상급이라고 하고요. bigger와 같은 형태를 보고는 비교급으로서 뜻은 더 어떤. 얘는 가장 어떤. 이렇게 붙이고. 오케이. bigger. 그 다음에 껍질 피부는 뭐죠? skin이죠. skin. 그 다음에 행사는 event. event. special event 하면 특별한 행사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뚱뚱한 살찐 fit? fat. fat이죠. fat. 그니까, 오케이. is she fat 하면 그냥 뚱뚱하니? is he fat? 그냥 뚱뚱하니? yes, he is. 뚱뚱해. no, he isn't. 뚱뚱하지 않아. 마찬가지 어떤 시니까 be 동사랑 같이 사용하면 하나씩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 봤던 거네. 얇은은 뭐죠? thin이죠. thin. thin. 얇은 또는 마른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뚱뚱한 fat 이런 뜻이죠. thin. thin과 fat이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들고 다니다. carry. carry. 오케이. 뭐 I carry a backpack 하면 나는 배낭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날카로운 sharp죠. sharp. sharp.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연필처럼 쓰는 걸 sharp, sharp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sharp가 아니고 mechanical pencil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날카롭게 쓸 수 있어서 sharp라고 부르나 봐요. sharp. 그러면 sharp knife 한 뭐예 sharp knife. 그렇죠. 날카로운 칼이겠죠. sharp knife. 그럼 뭐 더 knife. is sharp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칼은 날카로워요. is sharp. the scissors are sharp. 가위가 날카로우니까 be careful 조심하세요. 쓸 수 있겠고요. sharp.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불어넣다. blow 뭐뭐뭐 into겠죠. blow 뭐뭐 into. blow tilde into. 오케이. 자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네.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blow a into B. blow A into B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A를 불어넣다. 어디 속에? B 속에 A를 불어넣다. blow A into B.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blow A into B. blow tilde into.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nothing.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Nothing to me. He said nothing to me.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나을게. Better. Better.
자, 배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면요. good도 3단면이지만 good, better, best고요. 그 다음에 well도 well, better, bes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시냐면 얘는 어떤 시입니다. good, 어떤, 좋은. 얘는 well은 어찌 시입니다. 어찌 좋게 잘. 똑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형태지만 근데 더 좋은도 better고 더 낮게도 better고 가장 좋은도 best고 가장 좋게도 best고 얘들은 다 공통점이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얘들은 다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렇습니까? good, better, best도 되고 well, better, best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Better. 뭐 이런 식으로 배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난 너보다 피자를 더 낮게, 더 좋게, 더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난 너보다 피자 더잘 만들 수 있어. Pizza better than you.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비교 라고 얘기합니다. 너랑 비교하고 있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솜씨를 너와 비교할 때 I can make pizza better than you. Better. 다음에 수프는 수프인데 스펠링은 SOUP죠. 스프 쓰죠. Soup.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잡다라는 뜻도 있는 get, catch. Catch. 그니까 캐치가 이해하다는 뜻도 있고 잡다 뭐 My father caught a big fish at the lake last weekend 라는 코트 캐치의 과거형도 만나봤습니다. 캐치의 과거형이 뭐라고 캐치의 과거형은 그렇죠 코트입니다. 캐치 코트 코트 스펠링이 좀 어려워서 많이들 틀리는데요. 오케이 Catch. 그 다음에 필기하다 take note Take notes. take note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in class 나는 필기를 합니다. I take notes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팔이란 뜻도 있고 날다란 뜻도 있는 Fly. fly. 그다음에 할수 있다. Be able to. Be able to. Be able to는 뭐와 같은 뜻이다. 그렇죠. Can하고 같은 뜻이죠. I am, I be는 아니겠죠. I am able to swim. 난 수영할 수 있던데 같은 표현은 그렇죠. I am able to swim. I can swim.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수업 중에 in class. In class. 아까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기억하다. 메모리? 기억력? memorize, remember 이런 게 있죠. Remember. remember, remember 같은 말이 memorize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다, remember, 잊다, 잊다, forget, 기억하다, 잊다, forget, remember, forget 같이 익히면 좋겠죠. Remember.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이었는데.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예, 디즈니 애니메이션. 몰라, 본 적이 없다. 오케이, 그 다음, 훨씬 상당히. 훨씬 상당히. A lot.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a lot 이렇게 쓰이죠. thank you a lot.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 고맙다. thank you money a lot. thank you a lot. 어? 오케이, 다빈아, 승빈이 왜? 승빈이 형 저기 갔어요. 어디? 동네에서 지원 받는 말로 늦게 오케이, 좋겠다. 어이씨. 오케이, 그 다음에 빠르게 fast 또 quickly Quickly. quickly fast 빠르게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시하고 어떤 시다 자기가 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 쓸수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페스트는 어떤 시로 쓰였습니다? 어떤 차? 빠른 차. 근데 여기는 어찌 시로 쓰였습니다? 어찌 달린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퀵 클린은 다릅니다. 빠른 하고 싶으면 퀵, 빠른 서비스, 퀵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빠르게 걸어간다 이렇게 쓰겠네요. 빠르게 걸어간다, walk quickly. 얘는 어찌, 얘는 어떤. 원래 얘가 정상입니다. quick이 quickly 되어야지 어찌시 됐습니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된다. 근데 fast는 비정상적으로 자기 혼자 다 하고 fastly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quickly.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see you again, 말고, see you after, after는 얘랑 조금 다르고, see you afterwards, afterwards. 맞습니다. afterwards, 나중에, 후에, after만 하려고 그러고 했어요? afterwards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마음, 나쁜 쌤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단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네, 여기 있는 거.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거. 예.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 시험지, 시험지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 제목을, 예, 내일 시험지겠죠? 2단원. 오케이. 자, 그래서 3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거 첫 번째 한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 한대요. 오케이. 자, 이거는 되게 많이 했어요.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넣으면 뭐 된다, 어떻다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선생님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겠죠. Go there 뭐 이런 거.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문장. 자, 읽어볼까요? Go there. 또 It is. It is.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먹어라. Go there는. 거기 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땡땡 문이라 그래요. 무슨 문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명령문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뭘 붙일 수도 있다. Please go there. Please eat this. 이렇게 할 수 있나? Please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무슨 문이다? 명령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그 중에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히 해가 뭐였어요? 그렇죠. 조용히 해가 뭐였어요? Be quiet였죠. Be quiet 이러면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뭐 해라? 조용히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3과에서는 뭐뭐 하세요 라는 명령문 중에 be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은 선생님이 두 개의 예를 들었어요. 뭐하고 뭐 go there 하고 또 뭐 it is. 그래서 3단원에서는 첫 번째 뭐가 무슨 문에 대해서 배우겠다? 명령문에 대해서 배우는데 be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on't 뒤에 뭐 비동성동사 don't 뒤에 일반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무슨 문이다. 이것도 똑같이 명령문인데 얘들은 해라 명령문이야, 하지 마라 명령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하면 don't go there가 되는 거죠. don't go there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don't eat this 하면 이거 먹지 마라. 그렇죠. 지인이가 그렇죠.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지인이가 지우한테 Don't eat this. 저 라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뭐라 그런다?
Don't eat th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쵸? 수민이가 지민이한테 Don't eat this. 내 거니까. 그쵸? 이게 명령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계속 먹고 이제 또 맞고 싸우고 멱살 잡고 바닥에 뒹굴고 있으면 엄마 와가지고 니들 왜 싸워 막 이렇게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머리채를 아 그렇구나 왜 머리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땜빵 생기고 그 정도까지 하진 않겠죠 제발 좀 싸우지들 좀 마시고 싸울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풀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 됐습니까? 어우 저 정도까지 좋아할 줄이야. 오케이. 자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전체 치는 건 그건 아니고 통문장 하면 충분히 봤기 때문에 시험 뭐 칠지 얘 시험 치겠죠? 아이고 목소리 봐라 좋다 그쵸 행복해가지고 얘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더 쳐야 되겠네요 치고요 그 다음에 얘 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시험지 그니까 총 네 가지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말고 그 교재에 보면 시험지가 있어. 거기 말고 이제 그 교사용 교재에 보면은 시험지가 있어. 네, 뭐 그렇게 생긴 거.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I am a small round bag. Blow air into me. And I will become bigger. I will become bigger. I become round and fat. People carry me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Carry me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You can find me at parties. At parties. Be careful. My skin is very thin.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Sharp things. Sharp things. What am I? 오케이 한 번 더 저 다 죽어가듯이 읽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I'm a small round bag I'm a small round bag Blow air into me And I will become bigger I become round and fat Become round and fat People carry me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 You can find me at party. You can find me at party. Be careful. My skin is very thin. My skin is very thin.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What am I? What am I? Okay.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2번. 오케이 쭉 읽어볼게요.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The son asked. Dad, is it good to eat flies? Dad said.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At the table. Later, his dad asked. His dad asked,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Oh, nothing.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But it's gone now. Okay, 재밌죠? 안 재밌어요? 재미가 없나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Eating at the table, the son asked. The son asked. Dad, is it good to eat flies? Flies? Dad said.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Later, his dad asked.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Oh, nothing.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But it's gone now. Okay,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거 3회 A. 됐나요? Do you take notes in class? Do you take notes in class? Do you take notes in class? If you take notes, you will be able to remember the lesson a lot better. But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Write down just the important words. Write down just the important words.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For example, use SB for somebody. STH for something. And LANG for language. This way you can take notes quickly. Notes quickly. 도움이 되었나요? 자, 계속해서 3의 B. Here are some other good note-taking skills. Put the teacher's words into your own words. The notes will be easy to understand afterwards. Underline the important words in color. You may use stars or circles to highlight them. Go over your notes at the end of class. If you find a note you cannot recognize, write them again. Okay. Let's see.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n exam. Do you stay up all night? No. Get enough sleep tonight. Your brain won't work later.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so you cannot think well. How long is enough?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7-8 hours or 9.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B.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Here are some tips for a good night's sleep. Avoid screen 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If you use your computer or cell phone near bedtime. Your brain gets too excited. Don't watch scary movies or play video games. Your brain becomes too active. Don't drink soda or eat chocolate close to bedtime. They contain caffeine. Caffeine will keep you awake. 여러분 전부 다 하는 짓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 안녕히 가세요.